예. 제가 안 잡혀요. 아직까지는 사람은.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잘생겼다. 야, 왜 나왔냐? 아니, 이중으로 해놔도 약해가지고, 털이 그래. 없어가지고. 야, 야, 야. 뭐야, 일로 와. 어이구. 문 열렸네. 어이, 저 잡아요. 봐라! 에이, 진짜. 어이, 괜찮아, 괜찮아. 어, 들어가, 들어가. 야. 잡아 넣어요. 치아부터 잡아서 넣어요 안에. 어이 가자 가자. 아니야 치아를 안에 넣고. 가, 예, 예. 들어갔지. 초코. 들어갔죠. 야 너희들 왜 자꾸 나오냐? 저 문이 열렸어 지금.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놔도 저게 약해서 열린다니까요. 털이 없어서. 빨리 와 빨리 와. 야. 하루하고 나 이제 이게 등치가 커져갖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엄마랑 같이. 하지만 이 그러다 물린다. 그러다 한 물리 한 번에 간다 이마. 이하고 체질이 다른 애다.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자 들어 이리 와. 이래 순하니까 사람한테는 순한 줄 안다니까. 아이고. 이리 와. 부르네 엄마 부르네 가자. 야야야 엄마 부르네 가자. 이 사람한테 순해도 이게 애들 순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순하지. 그러니까 얘네들만 지금 이 완전히 얼굴이 피풀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얼굴이 완전히 피풀인데 이게 또 나왔네. 금방 나왔네. 세 마리 다 나와버렸네. 아니 빨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저 두 마리만 묶어버리면 사고가 없게끔만 걔 안 죽게끔만요. 아니 그러니까 쟤네들만 따로 놔뒀는데. 아 저 안에 묶어두면 되죠 간단하게. 야, 빨리 와. 계실 때 풀어주시고 묶어주시면 되죠. 빨리 와 들어가자 집에 가자. 문 저기 털이 없어가지고 빨리 와 이리 와. 야 야 깜짝 놀래 아빠. 그 개가 이걸 열 줄 알아요 그러고요 개들이. 아니 조금만 머리 쓰면 열어요. 넘어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아니 못 열린다니까. 아니 털이 없어서 이게 열린다니까. 옆으로 여기 틈이 있잖아요. 이게 털이 없으니까 이게 열려요. 이렇게 빠지네. 아 땡기니까 빠지네. 옆으로 이렇게 확 땡기니까 땡기면 빠지네. 이게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내 두 세게 땡기면 빠져요. 이게 옆으로 밀어서 이게 짧아서 빠진다니까. 어쨌든 지금은 지금까지 의지가 커져서 우리가 예. 지금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밀면은 빠져요. 이게 미니까 지금 빠지잖아. 이게 더 밀면은 이거 밀려나서 네, 확 빠져. 그러니까 이제 빠지네. 이게 이렇게 열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열린 게 아니고 지금. 밀어서 이렇게 예. 야 힘 세가지고 야 봐봐 엄마도 컨트롤을 못하는 애를 이게 이제 이걸 열은 게 아니고 빨리 가.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야 앞으로. 아니 본인이 컨트롤도 못하면서 뭔가 그럼 되나 더 커져서 한 번에 다 뛰어넘어버리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봐 인탈이 지금 제가 한 번에 뛰어넘었지. 이거는 밀어보면 이게 쑥 빠지지. 그렇지. 절로 나와도 돼 근데. 절로는 안 가지. 아니 절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옆에 애기도. 아, 저, 충분히 아니, 나오지. 절로는 안 나가는데. 지금 밀어서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 울타리를 지금 이제 오늘 큰 걸로. 근데 이거 저 큰 기둥에다가 일단 우선에 두 마리를 묶어버리면 사고가 안 나요. 아 얘네들은 지금 물고 이런 거 못해 일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납작 엎드리긴 하던데. 네. 그게 사람한테 그런 거야. 아니, 사람한테. 걔한테도 납작 엎드리긴 하는데 잠깐이에요. 얘들 그냥 이 딱 터지면 걔 그러니까 잡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애기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엄청 위험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분리해 놓는다고 저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가 낮으니까 얘들은 점프해서 나왔으니까 울타리 높은 걸 얘들은 피풀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주 위험해요. 사람한테만 순하지. 자, 들어가. 그쪽 쫓겨나게 한 번에 뛰는 건데. 얘네 겁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자꾸 치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커서 한 번만 물면 얘네 죽어요. 그러니까 치여서 내가 일부러 그리고 땡겨버리면 양쪽으로 땡겨버리면 금방 죽어요. 그리고 얘가 놀래가지고 얘가 애들하고 같이 못 지내더라고. 지금은 얘가 물라고 하니까 얘가 납작 엎드리던데 그 한순간이에요. 근데 아까 검은 게 납작 엎드리더라고 어려서 아직 애기라서. 근데 한순간이라고요 그게. 네. 비슷해 보여도 키가 쟤들 한번 보면 바로 죽어 얘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부쩍 지금 더 커져가지고 그리고 둘이서 같이 컸기 때문에 애들이 둘이서 애를 물고 땡겨버린다고요. 자기들끼리 지나니까 그러면 확 찢어져 버려요. 또 나왔네 지금 저까지 한 번에 뛰어넘었네. 그러니까 지금 저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 밀어가지고 절로 와가지고 밀어서 나오잖아요. 저기 밀어버리니까 빠지잖아 고리가. 그게 세게 미니까 옆으로 빠져요. 예, 그래 미니까 빠져 옆으로. 예, 눈에 보이니까 더 나올 거예요. 저거를 묶어두면 좀 더 나아요. 나무를 꼽아놓으면. 울타리를. 저 나무 긴 나무를 옆으로 꼽아놓으면 긴 걸 옆으로 꼽아놓으면 우선에.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묶어두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빠지지.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오늘 저 울타리를 높은 걸로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애들 이거 묶어 놓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위에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면 넘어진다고. 얘들은 거의 보면 피풀이에요, 완전히. 우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고요, 얘가. 안 돼! 얼굴 나오려고 돼. 그 머리 나오면 몸도 나아집니다. 안 돼! 사람이 오니까 더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여지껏 가만히 있었는데. 아, 그 그런 거 있죠, 당연히. 네? 여지껏 가만히 있었는데. 아, 또 사람을 좋아하는 애라서. 네,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나오려고. 어이, 이뻐. 아이고, 이쁘다. 어 이뻐. 어 아 삼촌 좋아요. 어 무서워.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놀랬어. 어 괜찮아 어 이쁘네. 어 네 진주애 아니야? 어? 그래 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어이구 오, 오 괜찮아 이 거기서 뭐해? 안녕. 이 영상을 아니 그 제 200만이
가고 있어요. 어. 어, 거기야, 문이. 어, 문이 거기야. 어. 어, 그래. 어. 어. 어디다 묻은 거요? 묻은 거. 여기 찍지 마세요. 예예. 예. 견사안이 아니다, 그죠? 예, 이쪽이 견사안이. 어, 아니. 그러니까 애들 묻은 곳이 견사가 아니다, 그죠? 당연히 아니죠. 어. 아니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어. 그러니까 저 안에. 저 안쪽에 묻었대, 그죠? 간장 안에 저 끝에. 아, 끝에. 예. 견사안에 어떻게 묻겠어요? 안 되지. 애들이 보물 앞에서 어떻게 묻게. 내가 애들 묻을 때도 일부러 덮어갖고 네. 데리고 나오는데. 그니까 저 안쪽에 묻었다 이거죠? 저 끝에. 아니, 안 들어가봐도 돼요. 저 안쪽에다 묻었다 이거죠? 저 끝에. 저 끝에 안쪽에. 저기는 닭들도 잘 안 가거든요. 저 안쪽에 묻었다 이거죠? 묻을 때 그러면 반만 묻었어요?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개를 반만 묻겠어요? 다 묻었어요? 그럼요. 흙 다 덮고 돌멩이까지 덮어놨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꺼내면서 땅을 파서 꺼내면서 이제 반쯤 나온 걸 찍어나니까 지금 왜 다 안 묻었냐. 그러니까 사체를 예. 확인시키려고 고지랄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갖고 사진 찍은 거야. 그러니까 묻을 때는 깊이 묻었다는 거죠 다. 그렇죠. 다 묻었죠. 반만 묻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묻었다.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다 묻었. 애들이 혹시라도 다른 짐승 건드릴까 봐라도 그렇게 못 묻었죠. 그 돌도 이렇게 눌러놨다. 예, 돌도 눌러놓고. 우리 애들 다 돌로 다 그 다 치고 여기는 지금 견사가 아니고 견사 밖에 멀다 그죠 지금? 그럼요. 견사 끝에서 멀리 나와가지고 그죠? 네. 최대한으로 애들 예. 안 보는 데다 해야지 애들 마음 아파. 근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때 병원에 갔다 했잖아요. 예. 네. 그때 병원에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제가 네. 사흘 동안 네. 아파가지고 네. 못 일어났어요. 네. 그 저 아줌마가 와서 일을 하시거든요. 예, 아까 본 아줌마가. 예. 그러니까 아줌마가 토요일까지 일을 하셨어요. 예. 나는 못 일어나고 예. 누워서 물만 먹었어요. 나흘을. 예, 병원에서? 아니 집에서. 아 집에서. 예.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예. 아줌마는 저 아줌마가 일본 분이라 예. 이게 의사소통이 쉽게는 안 돼요. 예. 대화는 되긴 하는데 예. 그래서 내가 나한테 따뜻한 물이라도 좀 갖다 줬으면 괜찮은데. 아줌마가 물 갖다 달라 했더니 정수기 찬물을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체온인데 더운 물을 내가 데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물만 계속 먹었어요. 나흘 동안은.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 섭취를 못 하시고요? 예, 네, 아무것도 못 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 누구야 우리의 지인 보고 아는 분 보고 사장님 오늘 아끼꼬님이 명절이라 집에 갔는데 와서 우리 애들 밥도 좀 주고 좀 챙겨줘라 물도 좀 주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와갖고 잔자 애들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병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 일단 내가 오늘 하루 더 버텨보겠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문자를 밤에 보냈어요. 사장님 내일 병원 나 좀 데려다줘요.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갖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사장님 나 병원 좀 데려다줘 이랬더니 아침에 9시에 병원 문을 여니까 내가 그 전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9시 조금 넘어서 와갖고 이제 저를 일어나지 못하니까 차를 저기다 뒤에다 세워놓고 부축을 해서 차에 싣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저기 삼병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 갔을 때 제가 쓰지를 못하니까 간호사도 부축하고 부축을 해가 CT 촬영을 못했어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CT 촬영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입원을 해서 그 다음날 CT 촬영을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이러고서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 분명히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입원을 하고 난 뒤에 무균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왜 나 여기를 왜 여기다 넣냐 1인실을 그랬더니 아 처음에 입원하면 다 그래 이러길래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보고 코로나 접촉을 다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 검사 왜 하냐고 나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랬더니 코로나 접촉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하냐 난 사람도 안 만나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 난 돌아다니지도 안 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람을 만나냐고 그랬더니 의사 담당 의사가 걸렸다네요. 코로나가. 그래 졸지에 저 이제 감금되다시피 거기 갇힌 거예요. 며칠 있었어요. 그래가 내가 그 수요일 날 그러니까 월화 수죠. 수요일 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수요일 날 퇴원 안 시켜주면 가만 안 놔둔다고.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당신 손해배상 다 청구할 테니까 오늘 퇴원 안 시키면 나 가만 안 놔둔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수요일 퇴원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고선 퇴원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 월요일 날 입원하는 날 아침에. 그때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월요일 날은 아저씨가 나 데리러 온 거죠. 예. 사람이 없었죠. 아 일하는 사람 없었고 그날은. 그렇죠. 명절이니까 집에 갔잖아요. 명절이니까 집에 갔잖아요. 그럼 그 전에 죽었다는 애들은 이번 달에 그러니까 사고 날 당시에 세 마리가 죽었잖아요. 그 전에 죽었다는 애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 없을 때. 예, 세 마리가 또 죽었댔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예. 걔도 사고로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땅 파서. 땅 파서 옆에 나가 검은 개 쟤들? 아니, 검은 개가 안 그래. 예. 검은 개 물질 않아 아직까지는. 검은 개들은 아직. 그럼 다른 개가 물은 거예요? 예. 지그끼리 물은 거야. 진주 애들끼리. 개물림 사고 난 거라고요? 예. 그럼 근데 내가 알기로 총 6마리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파서 죽은 애들 2마리. 아파서 죽은 애 2마리. 예. 그 다음에 패티는 아기 때부터 쟤네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았는데 24일날 25일날 전국에 한파 대기 왔었죠. 예. 출 때. 그때 얘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상처는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심장사상증 치료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심장마비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생각하실 때 그렇다 이거죠. 예, 왜냐면 상처가 크지 않는데 자녀들이 다 그때는 이게 지금 깔고 비닐 치고 직접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전부 다? 짓는 것도, 네. 지붕 올릴 때만 사람 치고. 지붕 혼자 못 하니까. 이 카페트 깔고 그러면 저 장판 깔고 비닐 치고 다? 그 옆에 이것도 사실은 지금 개물림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저기는 막아두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쟤네는 큰애들이라 근데 저렇게 안 막아두면은. 네, 애기들은. 물고 철망으로 물고 땡겨버리면. 그런 일이 있어. 저래 큰 개가 옆으로 제가. 들어가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래 큰 개가 옆으로 들어가진다고요. 지금 벌어지면서. 그리고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못하는 애가 물어도 이 철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땡겨버리면 들어가요. 안 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작은 애들끼리 괜찮은데, 얘가. 아니, 그래. 작은 애들도 이게 철망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 알아서 물면은 안 놔줘요. 제 반대쪽에 있는 애를. 다 막으셔야 돼요. 이 아니까 다 막아놓으신 거 아니야. 예. 그 빈틈 저런 데도 막긴 막아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안에 방이다. 저 열면. 어저께 라디에이터 틀어놨더니 뜨끈뜨끈 해갖고 날씨가 추워서 라디에이터 틀어놨더니 뜨끈뜨끈 해갖고 밤에 쌀쌀 다 들어가고 지금 이런 것도 문 열었을 때 걔가 나올까봐 예. 그 순간 때문에 해놓은 거잖아요. 예. 이 낮아도 내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잡아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벽도 지금 막으셔야 되고 좀 몇 군데 틈 있는 거 그 저 큰 개들 아까 땅을 파고 나온 데 사고 났잖아요. 거기는 보완을 하셔야 돼요. 예. 해야 돼. 그래서 밑에는 요번에 다 막았는데 돌로 막았어요?
보릿고로 아, 땅을 보릿고로. 다 파서 예. 다 막았어요. 땅 파서 보릿고 집어넣었다고요? 예. 사람 불러가지고? 예. 어. 한번 그랬으면 해야죠. 내가 그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 예. 아프니까 이제 일이 너무 손 한번 보여주세요. 관절염 있어요? 류마티스요. 아 류마티스 그럼 변형이 오는데? 예. 변형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니까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붓는데 못 움직이는데 그럼 아침에? 그래도 괜찮아. 류마티스 오면 아침에 부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벅벅해지고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또 굳어버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손목도 막 가만히 있으면 찢어질 것 같고 아니요, 책만 5분만 들고 아니요. 있어도 찢어질 것 제가 같은데? 제가 먹는 게 있어서 아 약 먹어요? 아니에요. 예. 어. 먹는 게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일만 좀 심하게 하면 네. 좀 붓고 이러는데 괜찮아.